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외교 안보 전문가 대다수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72명의 전문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4.4%가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해선 55.6%가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대북인도적 지원재개, 민간의 경제협력 등 비정치적인 접근 방식이 효과적이란 의견이 많았습니다.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선 전문가의 87.5%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들이 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학교 급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급식 조리사 등으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29일 전국 초중고교의 16.7%인 3,150곳에서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1,926개 교에서 급식이 중단돼 학생들이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빵과 우유 등으로 대체 급식을 했습니다. 교육청과 학교별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급식 중단으로 인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들은 3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집회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20, 30대의 빚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0대 이하의 소득 대비 가계 대출 비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증가율이 36.2%로 대출이 연평균 12%, 월별로는 한 달에 1%꼴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계 대출 비율이 상승한 것은 소득 대비 대출의 규모가 늘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가계 대출 비율의 수준이 가장 높은 계층은 60대 이상 자영업자로 조사됐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정입니다.